주님, 응? 사람들을 피해갖고 그렇게 다닌다 한들 어떠한 답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. 부딪힌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지만 피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없잖아. 어? 그러고.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, 응? 본인 옆에 있는 사람 또한, 내 입에서 대주 소리가 안 나온다고. 본인한테도 기주 소리가 안 나온다고. 왜 그러겠어? 둘은 서로의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냥 만난 사람들이란 얘기야. 부부의 연이 아니라. 응?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근데 우리 자손 같은 경우는 자손남이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그 굴곡을 다 견뎌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. 지금은 모든 게다 막혀 있는 수전이란 말이지. 부딪히고 깨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잠만 자고 일어나도 10시간을 자든 20시간을 자든 잔것 같지도 않고 온몸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사람들 부딪히는 것 자체가 겁이 나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게 우리 자손남이야.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손남이가 뭐를 모아놓고 벌어놓고 한게 있냐? 그렇지도 못하다는 얘기지. 왜? 내 돈에는 발이 달렸어.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. 도망가고. 그게 우리 이씨자손이야. 죽을 때까지 날라가요. 죽지 마. 어? 제가 여기 앉아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, 명이 닿을 때까지는 살아봐야지. 응? 내가 중간에 끊는다고 해서 끊어질 명 같으면 쉽겠지. 하지만 그러지도 못해. 응? 침 흘리고 바보돼서 사는 것보다 사지 멀쩡하게 사는 게 낫잖아.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. 안 그래? 응? 모르겠어? 아니, 그렇게 살고 싶지 않네.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? 그치? 그럼 사지라도 멀쩡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. 어? 우리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내가 그 힘든 세월을 지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야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하고.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니 낙이 없잖아. 어? 이 나이면 내가 번듯한 가정을 차려놓고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랑받고 살아도 현찬을 파네. 지금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낙이 없잖아, 낙이.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. 사는 이유가 뭐야? 없어요. 응? 없어요. 그냥 아침에 눈 떠지니까 눈. 그냥 눈 떠지니까 사는 거고,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, 그런 거야?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계획 자체가 있어야지. 그런 계획 자체가 없잖아. 내가 뭐를 한들 계획을 세운들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는 거야. 남편이야? 본인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? 이분은 본인을 내 마누라라고 생각하고 살아?
모르겠어. 전 잘... 그냥 결혼했으니까 살림 살고 시어머니 모시고 뭐 집바라지 하는 거. 그냥 그 집에 그냥 식모로 들어간 거잖아. 그런 거 같아. 응? 그런 거 같아. 그냥 그런 거 같아? 근데 그것도 어차피 제가 선택한 거여서. 그렇지. 누가 등 떠밀어 간 거 아니고 납치해서 간 거 아니니까 본인 선택해서 갔지만 이게 평범한 부부의 관계냐고. 응? 개선 될 만한 건 전혀. 개선 될 만한 여지가 있냐? 사람은 바뀌지만 본인도 안 바뀔 뿐더러 이분도 안 바뀌어.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? 응?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? 모르겠어? 이것조차도 답이 없어? 어? 아, 진짜 힘들다. 죄송해요. 아니, 본인이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? 어? 울지 마시고. 본인이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. 어? 하지만 내가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미안한 것 뿐이지. 응? 그 순수한 영혼을 갖다가 왜 이렇게 더럽히고 살라고 그래? 어? 본인은 누가 조금만 잡아주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? 근데 지금까지 본인을 이겨먹는 사람이 없었고 본인이 전부 다 이겨먹으려고만 했고 그렇게 살아왔어.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단 얘기야. 알고 있어. 알고 있어? 네.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야.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. 안 그래? 에? 그래서 지금 엄청 누르고 살고 있는. 누르고 살고 있는 거야? 이제 와서?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 지금 관제가 들었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 관제 같은 경우에는 요번 연도 지나서 내년 2월달, 3월달, 3월달 정도면 판결이 날 겁니다. 본인이 원하는 대로. 어? 그렇게 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응?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나 본인 안에 있는 걸 좀 버려. 내려놔. 아셨어? 어? 네. 그리고 그렇게 하셔. 하고 뭐 필요한 게 있거나 어? 누구하고 이야기 하고 싶거나 그러면 전화하셔. 내가 받아드릴게. 아셨어? 어? 아셨냐고요? 네. 네. 그렇게 하세요.